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선에는 풍선이 있고요. 허팝 옆에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자레인지에 풍선을 넣고 돌리면은 풍선이 불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풍선이 전자레인지 안에서 진짜 커진다고 하면 커지다가 점점 갑자기 뻥! 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엄청 오랜 시간 돌리진 않고 30초 정도 돌리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풍선이고요. 이거는 일반 사이즈 풍선입니다. 먼저 작은 풍선부터 해볼까요? 여기서 풍선을 불면 안 돼요. 먼저 풍선 안에 물을 조금만 넣어줘야 됩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됐어. 풍선을 묶어주겠습니다. 됐어. 지금 풍선 안에 물이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허팝이 묶었거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30초 동안 돌려줄게요. 10초, 15초, 20초, 25초, 30초 시작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풍선이 안 커졌네. 물을 너무 안 넣어서 그런가? 어? 여러분들, 이게 좀 커졌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살짝 볼록해졌어. 조금만 더 돌리면 될것 같은데. 자, 30초. 아니, 1분 더 돌려볼게요. 1분. 2, 1. 됐다. 자, 한번 봅시다. 풍선이, 커진 건가? 안 커진 건가? 허팝이 풍선 안에 물을 너무 작게 넣었나 봐요. 안 커져. 자, 이번에는 물을 좀 많이 넣고 다시 해볼게요. 됐다. 풍선에 물을 요 정도 채웠거든요. 이제 풍선을 묶어주겠습니다. 됐어. 자, 다시 도전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물을 좀더 많이 넣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30초 돌려보겠습니다. 보자, 한번. 커져라. 자, 30초 남았는데, 일단 한번 끄고,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풍선이 커졌다! 오! 오, 여러분들! 대박, 풍선 커졌어! 오! 아, 뜨거워. 여러분들, 풍선이 커졌어요! 풍선 안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서 팽창해서 풍선이 커지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풍선이 점점 줄어들어. 이게 열을 점점 잃어가면서 풍선 크기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보셨죠? 진짜 전자레인지가 풍선을 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풍선이 다시 크기가 금방 줄어들어요. 엄청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아직 일반 크기의 풍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허팝이 좋아하는 노란색 풍선. 지금부터 이 안에 물을 넣고 묶어서 전자레인지에게 풍선을 불어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물을 절반 정도만 채워줄게요. 그리고 풍선을 묶고. 됐다. 자, 이거 전자레인지에게 밥으로 주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밥 먹을 시간이다. 풍선 선물 맛있게 먹으렴. 퍼트리면 안 돼. 알겠지? 자, 39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풍선이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돌리지 않고 한 30초에서 40초 정도만 돌려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오잉? 이게 부러진 건가? 부러진 건가? 잘 모르겠어요. 좀 부러진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조금 커졌어. 근데 좀더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자,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좀 긴가민가 해. 자, 30초만 더 돌려볼게요. 자, 옛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여기가 투명했어가지고 안이 보였는데요. 요즘 전자레인지는 전부 다 이게 어두워요.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오, 뭐야. 여러분들, 방금 안에서 무슨 소리 났는데? 무서워. 오! 대박, 여러분들! 아까 허팝이 39초 돌렸을 때는 풍선 안에 있던 물이
이렇게 이제 뜨끈뜨끈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리니까 10초 사이에 아 뜨거! 풍선이 엄청 커졌어. 어 무서워 무서워 터진 거 아니겠지? 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풍선 안에 뜨거운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터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와 대박 대박. 여러분들 근데 풍선이 또 금방 줄어들고 있어.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아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또 줄어들었어요. 엄청 뜨거워요 지금 엄청 뜨거워. 무서우니까 찌개 찌개 찌개로 이렇게 잡아서 오 여러분들 10초 사이에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풍선을 불기 시작했어요. 우와 성공 성공 실험 성공. 오늘은 어팝이 전자레인지로 풍선 불기에 도전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성공하였습니다. 박수. 근데 풍선 안에 물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몇 초 사이에 풍선이 엄청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갑자기 풍선이 뻥 풍선 안에 있던 물이 뻥 뜨거운 물이 뻥뻥뻥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아마도 풍선 안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서 팽창해서 풍선이 부러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전자레인지 풍선도 불 줄 안디 기특한 녀석. 그리고 엄청 커졌던 풍선이 이렇게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좀 위험해요. 갑자기 풍선이 몇 초 사이에 확 커져버리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따라하면 안 된다. 그럼 허팝은 내일 또 재미나고 색다른 실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서 저녁밥 다들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 오 신기해 신기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풍선 아직도 뜨거워.